국민의 회장이시고 12개 장교단체 전군 구국동지회 부회장이신 김경식 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참고로 우리 김경식 부회장님의 그 메시지는 몇만 명의 그 시청객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건 3사 구국동지회장 김경식입니다. 방송에서는 위에 있는 그 이 슬라이드를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서 재검토 요구 성명서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9월 평양선언의 부속서로서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가 남북 국방당국자 간에 서명되었다. 문재인은 9월 25일 미국 외교협회 연설에서 남북이 추구하는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 간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군사 실질적 종전조치라고 했다. 동 군사합의서는 미국으로부터 금년 내에 종전선언을 이끌어내려는 정책 목적에 따라 발효 시기를 조급하게 11월 1일로 앞당긴 면이 없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국방정을 촉구한다. 첫째, 남북군사합의서의 시행을 중지하고 종전선언과 별도로 북대 비핵화 유엔의 경제 제재와 충돌 없이 유엔사와 사전 협의하에 남과 북의 신뢰를 구축하면서 단계별 추진화를 수립하여야 한다. 협의서에 의한 서해 평화 수역은 우리의 전략적 우위인 서해 5도를 무력화시키고 덕접도 일대까지 확장함으로써 적은 포위 인천항 봉쇄의 지리적 우위를 허용해주는 결과를 또한 연동도 공항 항공기 이착륙, 인천항 선박 출입, 인천화력, LNG 기지 등의 영향을 고려하면 남북 공동 평화 수역은 단연코 폐기되어야 한다. 옳습니다, 여러분! 셋째, 한미 DMZ의 공동 정찰은 북의 활동을 항공 사진에 의해 대부분 식별되는데 정책 제안으로 눈뜬 장님이 된다. 북의 화력 전진 배치된 사항을 어찌 알 수 있겠는가? 옳습니다. 즉각 폐기돼야 한다. 벌써. 넷째, 군의 훈련과 전량 증강 문제를 국가 협의하도록 한 것은 군사주권 침해이며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조항으로서 폐기되어야 한다. 옳소! 다섯째, 합의서에 남북 동서해안 철도, 도로 연결 등 경업 사업을 군사적으로 보장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유엔 경제 제재와 충돌된다. 따라서 개선 공간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포함한 경업 관련 사항은 유엔 경제 제재에 해당되므로 비핵화가 진전되어 유엔 제재가 완전 해소된 이후 추진되어야 한다. 옳소! 여섯째,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가 실현되려면 과거 군사도발 인정 등 신뢰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옳소! 북이 주도하여 일으킨 대형 사건, 예컨대 천안함 폭침에서부터 칼 858개 폭파, 6.25 남침 등 사건 목록 등 합의서에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옳습니다, 여러분! 일곱 번째, 남북 군사 합의안은 7월 말까지 9차례 걸친 남북 장성급 회담을 통하여 수립되었으나 그 타당성
안보 영향 등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나 국회와 사전 협의 없이 비공개 조속으로 추진되었다. 국방부는 비공개로 추진된 배경에 대해 공개 해명하고 아울러 조속히 동합의서 전면 보완을 위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옳소! 끝으로 현행 남북군사합의서가 보완되지 않고 11월 1일부터 추진된다면 대통령은 국가수권으로서의 책임은 별개로 하더라도 국권통수권자로서 헌법 제66조 2항 국가영토보전의 의무, 제69조 국가보위선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군구국동지연합회 회원 일동은 문재인과 당시 서명한 송영무를 의법 고발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옳소! 2018년 10월 13일 전군 구국동지 회장 겸 구국포럼 대표 김영택 대독.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택 회장님과 우리 부회장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노병들이 살아계시고 정확한 팩트를 분석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면 여러 유튜브들이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해주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개인 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단톡은 너무 많아서 보질 않습니다. 넘어가 버립니다. 2시간만 지나면 300개 이상이 올라와서 읽을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한테 좀 퍼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